안녕하세요. 강서로 오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림일기 스튜디오예요. 발산역 또는 마곡역에서 5분 정도 걸어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림일기 스튜디오. 여러분, 평소에 저처럼 직장생활이 바빠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것을 놓쳤던 분들은 원데이 클래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멋진 결과물로 2023년을 기념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자마자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나도 멋진 작품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와,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미대생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있으면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스케치를 하는데 와,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라 그런지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그리고 물감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설렜었어요. 그리고 도톰하게 물감을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촉촉촉촉촉촉촉. 그림의 그자도 모르는 저는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아주 쉽게 차근차근 그림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같이 간 친구는 직사각형을 선택했는데요. 어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저는 이제야 트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땀 한 땀. 집중하면 그동안의 잡생각들이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너무 힐링되더라고요. 짜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예쁜 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시는 거죠? 저는 총총총총총 열심히 사람도 그려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건물들을 예쁘게 꾸며주기도 하고 트리도 알록달록 칠해줍니다. 제가 제일 재미있게 했었던 눈 뿌리기. 이곳저곳에 하얀 눈을 뿌려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거 힐링돼요 진짜. 어느 정도 완성해주니 예쁜 그림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초록색으로 트리도 만들어주고 다시 또 말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의 달 전구를 트리 모양에 맞춰서 예쁘게 구부려줍니다. 이것도 사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셔서 아주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에 집중해보는 느낌이라 아주 신선하고 좋았답니다. 불을 켜볼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니, 이것보다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와, 너무 예쁘다. 같이 간 친구도 완성된 그림을 보여줬는데 와, 친구 그림도 대박이더라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강서구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지 고민한다면 지금 당장 그림일기 스튜디오에 와보세요. 저처럼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